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영입니다. 이제는 지상파 DMB 방송 채널 U1에서도 출발 증시와이드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 TV 프로그램들이요. KT 올레 IPTV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을 만큼 많은 여러 루트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 관련해 휴장이었죠. 문이 열리지 않았고요. 유럽 증시는 오픈이 됐었는데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부진했고 스페인의 지방정부가 네 번째로 정부에 돈을 달라 구제금융을 신청했다지만 이 같은 악수들을 모두 이기고 22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3개 국가의 증시가 모두 1%대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유럽 증시가 끝나고 나서 또 하나의 뉴스는 있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EU, 즉 유럽연합의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것 역시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뉴욕에서 뭐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료 없이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한 것은 22 통화정책 회의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훈 대리와 함께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른 추가 경기 부양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혜주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업종 스캐닝 시간에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살펴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빠르게 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 강정원 전문가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증시 쉬었는데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각종 재료들 좀 짚어주시고요. 전일 롤러코스터 끝에 1913 마감한 국내 증시 마감도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시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제 코스타 코스피 지수는 뭐 장중 내내 한 30포인트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결론적으로는 7.59포인트 상승한 1917.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35포인트 의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실제 바랭키 물가는 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확산되면서 상승세로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좀 강세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유주가 이 고유가에 따른 정제 마진 회복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삼성전자는 1.2%로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지난달 삼성전자의 신제품이죠.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10 이런 그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그 후속 대상에 좀 포함시킨 부분 역시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의 시장은 코스보다 코스닥 쪽이 외래 지금 상승 모멘텀이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450억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코스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기아차와 현대해상, 제일모직, 코덱스 인버스, 현대차를 순매수했고요. 이 코스닥에서는 SM과 위메이드, 컴투스, 하트론, 코오롱 생명과학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관은 코스피에서 제일모직과 코덱스 인버스, 엔소프트, 호남석유, 삼성카드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CJ오쇼핑과 에스텍파마, 바이오랜드, 다음, 성우하이텍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을 좀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또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좀 힘입어서 역시 이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6일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런 유전 위기 해결에 대한 뭐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8월에 그 유로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잠정치인 45.3보다 좀 낮은 45.1로 나타나면서 일단 뭐 13개월 만에 실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3차 엑테라 세시가 추가될 경우에도 강력한 뭐 추방성 여력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일단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독일 헌법재판소도 유로 안정화기구 ESM의 유언 여부를 9월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 이때까지는 조금 좀 주가가 좀 횡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유럽 시장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어제 주셨던 종목의 리뷰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까지 48전 28승째 올리고 계십니다. 어제 종목이었던 비상교육 AS 부탁드릴게요. 네, 비상교육 어제 초가 1,350원이었습니다. 장중에 1,550원, 1.9% 상승했는데요. 어제까지 주는 패턴을 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시초가 공략 수준은 이틀 동안의 주가 상승이 3% 이상 못 되면은 무슨 걸 처리하는데 지금 제가 시나리오는 19,900원을 제시해드렸고 하회시에 선전으로 진행해드렸고요. 어제 초가 1,350원 대비 오늘 정도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상교육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도 실적 대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뭐 주가 수준도 저점 밸류에이션 뭐한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비상교육은 저가에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틀 동안에 9,900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에 잡아서 3% 이틀 안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은요? 네, 오늘 시가 방송은 태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웅은 풍력 관련 업체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생산량 1위 업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력 업종 관련 최근 단기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간 재생에너지 전량을 매입해주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 상황인데 당해당 지원 금액이 뭐 독일 대비해서 한 2.5배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어떤 품질 검증된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그 세계 1위 풍력 업체 베스타스가 그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합작하려고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풍력주들의 좀 모멘텀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두 대형업체의 그 합작으로 인해서 풍력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일단 일본 시장 판로 진출 판로가 열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들은 수주총이 좀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모멘텀이 발생된 상황이고요. 역시 이런 측면에서 태웅이 가장 좀 수주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뭐 지금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일 뿐이고 일단 내년도 이후에 어떤 뭐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 PBR 매력을 줄수 있는데요. 올해 실적 역시 지난 대비해서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하락폭이 역시 일단 큰 상황인데 일단 저 PBR 매력을 줄수 있는데 지금 주당 순차상 가치가 27,000원입니다. 현주가 PBR 0.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3년 평균 PBR이 2.2배 수준이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주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는 태웅, 가격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목표는 역시 시초가 대비 3%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항상 그 매수가는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가 11,200원 하회시에 손절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초가 대비 3%날수 있는 공략 종목은 태웅이었습니다. 승리하는 종목 되길 기대할게요. 강정은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9월 4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립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요, 어제 그렇게 급등락을 했었죠. 하지만 마이너스 1%대 끝났었는데요. 오늘 0.5% 정도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마이너스, 현대모비스도 1% 이상 넘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아차가 조금 괜찮은 출발 보여주리라 믿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 우선주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밖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약보합 정도의 조용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KB금융, S-Oil도 역시 SK이노베이션과 더불어 빨간불 보여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은 플러스인데 KT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약간 매물이 나올 것 같고 하나금융지주는 그러나 플러스 1.5% 정도 상승 출발이 예고됩니다. 아, 코스피는 1910선 살짝 아래쪽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잠깐 보면요. 하나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인데요. 오늘 일단 매각설 사실 묵은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9월 4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동시효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혼조 출발을 막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죠. LNS 파트너스 하창범 팀장님 그리고 로지스탁의 이상루 대표님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범 팀장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떤가요? 네, 이번 주 장의 어떤 특징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상당히 장은 또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저께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PMI 지수 같은 경우가 49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경기 침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증시는 상승하는 출발을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122만 원 정도에서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갤럭시도 계속적으로 애플과의 소송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뭐 갤럭시 S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일단은 외국의 기관의 3일 연속 매도서 부수인데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8월달 파업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진한 전망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0.4% 하락한 24만 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8만 원 이탈한 이후에 최근 계속 약세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0.8% 하락한 36만 3천 원 나오면서 사실 중국발 경기 부양 모멘텀이 올해 철강업종에는 미동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30만 원 정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0.8% 하락한 31만 1천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역시 IT 부문에서 어떤 소재 그리고 화학 쪽에서 경기 부양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30만 원 전후에서 약간은 기간의 수급 좀 제한되다 보니까 오늘은 0.16% 상승한 30만 5,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유럽 쪽 이슈가 좀 진행되죠. 최근에 현대중공 25만 원 저항 라인에서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눌렸었는데 오늘 0.86% 상승한 23만 5,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오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6만 8,000원 호가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방어지로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탈 이후에 오늘은 0.7% 상승한 13만 5,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지수부터 좀 살펴드리면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전일 대비해서 0.04% 하락한 1911.47포인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장중 한때 1900선도 내줬습니다만 중국발 경기 부양 모멘텀으로 좀 장은 반등시켰었는데 역시나 어저께 같은 경우도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920선에서 장을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아침 시초가 출발 분위기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위치한 1910포인트 정도에서 멈춰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작게 봤을 때는 1900포인트 지지, 좀 깊게 봤을 때는 21선 이후에 처하고 있는 1930포인트 저항 속에 조금 갇힐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그동안 약간 내수 방어주로 할 수 있는 섬유의료 업종이 0.42%, 은행업종, 전기업종이 0.3%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역시나 의료정밀업종이 1.76%,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보험업종이 0.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하락이 좀 돋보였기 때문에 철강 금속업종 같은 경우도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투자자별 동향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외국 개인 쪽에서는 한 12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어저께 잠깐 매수는 들어왔는데 장 초반에 매수가 들어온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16억 정도 매수에 좀 국한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에서는 기관의 매도세 조금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135억 정도 매도세가 좀 출해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간식게 보셔야 될 것이 선물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 다시 한번 576개약 선물 매도를 하면서 조에게 어떤 베이시스를 좀 축소시키지 않나 보겠습니다.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07 정도로 빼고되어 있는 상황이 좀 나왔다 보니까 역시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차익 쪽에서는 한 114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고 있고요. 한 13억 정도의 프로 비차익 매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아침장 분위기 수급을 봤을 때는 개인의 매수만 좀 받쳐줄 뿐 기관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잠깐은 장을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명 막 해주셨는데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가 뭐 개장한 지 한 1, 2분 만에
곧바로 플러스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6일 연속 상승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13.69포인트 나타나면서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단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증시의 영향보다는요, 안에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코스닥 개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 보니까 일단은 뭐 달리는 말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 중에서도 적토말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을 한번 접근하셔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일단 처음에 500포인트에서 한 번에 갭이, 상승 갭이 발생을 했죠. 그만큼 절대 내리지 않겠다는 좀 강한 의지가 좀 표현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내꼬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거기에서도 어제 당겨주는 모습, 그래서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항상 지지점을 다시 한번 밟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급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만큼 좀 탄탄하게 간다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수급적인 모양새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지금 개인이 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강보합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같은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반영이 덜 된 듯 계속적으로 신고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1.6% 정도의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다는 점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CJ오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기간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0.9% 정도 상승을 출발했고요.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이 있었죠. SM 및 엔터주 관련주 해서 SM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지금 약보합의 모습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끝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아직까지 SM 같은 경우에 더 남지 않았나, 그만큼 1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쉬는 날도 있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신고가 돌파 여부를 상당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추가를 하셔서 지켜보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만큼 실질적인 부분이 좋게 나타났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실적을 맞이했던 2분기 어닝 실적이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 자체가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 분위기를 꼭 파악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출발 상황까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도 좀 들여다볼 텐데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뭐 잠깐 장중엔 1120원대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종가는 1130원이었잖아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약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전 상승한 1131원 50전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20일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유로화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경계심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화는 1.25달러대 흐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호주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반에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호주의 경상수지가 발표가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호주의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달러원 환율, 특히 이제 위험통화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지될 그럴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교보생명 지분 매각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매도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포지션 플레이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1130원대 초반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채권 시장 상황도 궁금합니다. 뭐 사상 최고 가격인 채권. 이 값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까?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사상 최저치 금리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채권 시장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국채 선물 이틱 상승한 106.37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9월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해외 IB 쪽이 9월달 기준금리 인하 쪽에 많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금리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쉽게 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신선식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 그리고 역사상 명절 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의 변동은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사실은 무게를 조금 더 두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열되어 있는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시장, 채권시장 분석의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여의도 리포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와 우려, 무엇보다 중소형주를 집중적으로 다룬 리포트도 있다고 합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 하반 경직성은 확보됐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무리다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에서는 해외 이슈와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바로 만나봅니다. 먼저 현대증권입니다. 정책 기대도 있고 경기 희망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9월 증시 전망, 드라기, 메르켈, 버냉키 이렇게 이른바 DNB 효과로 살펴봅니다. 하나대토증권은 중소형주 5%의 룸과 실질금리를 주목하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에서는 우려의 재부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B 투자증권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 가능성에 주목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핵심은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진 지속과 중소형주로의 거래 쏠림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종목별 약진에 유리한 상황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에서의 투자 대안 모색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랬던 것처럼 6일 드라기 총재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신뢰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월은 정책 이벤트를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글로벌 경기 방향성 또한 악화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 중심의 종목별 약진에 대해서는 잠재적 프로그램 매매 영향력과 선물 옵션 만기라는 수급적 특수성으로 인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경기 모멘텀이 약해 보이는 상황에서 9월은 정책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주체인 드라기, 메르켈, 버냉키로 이어지는 이른바 DNB 효과에 대해 판단해 보는데요. 9월 6일 22 정책이사회와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여부 판결, 13일 FOMC 양적 완화 여부, 그리고 14일에서 15일 유로존 회의에서의 그리스 재정긴축 평가가 주요 점검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미봉책에 머물렀던 유로존의 정책 대응이 뚜렷한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22의 은행 감독권 획득과 ESM의 안정적 출범, 은행 면허 획득이 핵심이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극적인 해결 가능성이 낮은 만큼 9월 유로존 정책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대토증권입니다. 8월 중 코스닥은 8.7%,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는 5% 상승했습니다. 3년 동안의 박스권 상단까지 5% 정도의 룸은 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동력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실질금리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제한적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추세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기 때문에 대응은 실적 호전 중심의 코스닥 중소형주로 집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나타내는 글로벌 리스크 인덱스가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유로존의 대형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피 부진, 코스닥 호조의 상황이 반복됐는데요. 투자자들이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며 단기적 대응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리스크 지표 급등 시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이제 대안은 여전히 코스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이성웅 대리통에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중국 경기 부양 가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네, 우선은 뭐 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좀 상대적인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그 코스닥 안에서 특히 내수주를 계속적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코스닥 시장이 언제까지 강세를 이어갈지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추세가 그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코스닥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 뭐 큰 자금을 집행하는 게 코스닥 쪽에서 좀 진행되는 걸로 본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그 안에서 중국 관련주 특히 최근에 뭐 중국 경기 부양을 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러한 좀 세력, 이러한 좀 큰 자금들이 중국 관련주, 특히 코스닥 이러한 업종들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의류 업종, 그리고 이런 뭐 업종들을 좀 관심있게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게 실망, 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큼 좀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통화 정책 완화하거나 또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은 좀 봐야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밑에서 사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중국 관련주들이 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는 직접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코스피 살짝 플러스권에 올라오는 듯 했지만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물 역시 장중에 또 매도로 돌아섰네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 시장 자체의 흐름은 뭐 어제 아랫고리가 긴 양봉 패턴을 보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121선, 201선을 안착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뚜렷한 모멘텀을 보이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6일날에는 22 금정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내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그리고 금리 결정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이런 이벤트가 되게 많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반등 탄력을 보이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 압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선물 베이시스를 보면은 오늘도 0.2포인트 전후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력도 당분간 좀 이어질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추가적인 반등 탄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하락할 여지도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좀 최근 들어서 매수가 주춤하고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동안 매수 중에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는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국가 지자체라든지 국내 기관이 단기성 자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코스피로는 뭐 121선, 201선 돌파 및 안착하는 과정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하실 부분은 거침없이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중소형주의 고유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가 그리고 대형주들이 프로그램 매물 압력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대안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가격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지수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동안 업종이나 종목을 좀 확장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던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 있어서는 최근 시장에 있어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리고 중국 변수라는 그러니까 중국 사업을 진출하고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소비업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게임 업종에 있어서도 좀 옥수 가리기는 좀 필요하겠지만 당분간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추격 매수라거나 아니면 반등 시 날아가는 전략보다는 어제와 같이 좀 등락을 보이거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있어가지고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에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법도 발빠르게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0분,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먼저 IT와 차 그리고 조선 쪽 흐름, 먼저 우리 하창모 팀장님이 좀 짚어주시죠. 삼성전자는 다시 마이너스권인 것 같네요. 네,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지자체가 프로그램 매도로 파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들이 약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한 0.3% 하락한 121만 4천 원 정도에 있는데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애플과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애플과의 어떤 그 문제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 영향력 쪽에서 약간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적으로 매수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공격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매도세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120만 원 정도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가 분이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120만 원 정도 하락할 때 좀 사는 관점이 어떨까 싶고 실제 지금 올라간다 그래도 120만 5만 원 정도는 단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지수만큼이나 상당히 좀 여유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1.4% 하락한 68,700원에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그 삼성전자 이야기 후에 좀 좋은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이제 9월에 출시가 된 지금 9월이죠. 이제 옵티머스 회장님 폰이라 불리는 옵티머스 G에 대해서 많은 모멘텀을 좀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73,000원 언저리까지 육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삼성이 조금 불리하면 LG가 좋다는 단순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IT 대형주였던 차익 매물 자체가 좀 종목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권 접종에서 조금 주목되는 것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오늘 2% 상승하면서 147,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 SDI는 제가 보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세 조금 의미 있지 않나 보겠고요. 물론 삼성 SDI 상승세는 사실 2차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역시는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삼성 SDI는 사실 정기전 접종에서 7월달 이후로 두 달여 동안에 한 145,000원 정도 상당히 좀 제한된 수급을 보였었는데 최근 접어들어서 14만원 이탈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수가 들어온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삼성 SDI는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있는 타이밍이 왔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좀 관심끈에 넣어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삼성 테크위는 조금 7만원 정도에서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하는 수준입니다. 오늘도 0.4% 상승한 7만 1,000원 정도에 그쳤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삼성 테크위는 대표적인 기관 선호 종목입니다. 기관 선호 종목인데 지금 프로그램 매도 수급의 주체가 기관 쪽이기 때문에 삼성 테크위는 조금 더 하반 경제 확보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역시나 큰일 났네요. 잘 안 올라갑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1%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도 8월 한 달 현대차는 노사 파업 관련해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파업이 조금 남아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많이 노출된 대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8월 한 달 동안에 파업 때문에
잃어버린 손실 자체가 금액적으로 봤을 땐 1조, 크게 봤을 때 1조가 육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고 안 나오는 둘째 문제입니다만은 이것 자체는 바로 8월 달, 나중에 10월 달에 발표될 현대차의 3분기 실적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지금 약간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도세가 좀 놓인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14만 5천 원 정도 상당히 몰려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현대차 24만 원 밑에서는 그래도 뭐 매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수급 발령성이 좀 약화됐다 말씀드리겠고요. 모비스 같은 건 잠깐 보면 오늘 한 2% 하락한 30만 6천 원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 뭐 7월 이후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지주회사 어떤 전환책의 중심에 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근데 30만 원 접어들어서 확실히 조금 기간 이것도 차익 매물에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30만 원 전후에서는 약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말씀드렸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탄력이 좋은 건 바로 현대 유야죠. 어느새 18만 4,500까지 올라갑니다. 최근에 16만 5천에서 소리 소문 없이 계속적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 현대 유야 쪽으로 많은 매기세가 몰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최고가죠. 최고가 18만 4천을 가고 있는데 현대 유야는 최근에 자문사라든지 일부 기관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러브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가 단기 가파른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담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정유업종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정유업종은 지금은 조금 쉬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은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중국의 기대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저는 중국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중국이 사실 상반기에 소비 부양책을 했습니다만 좀 미미했고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대대적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내수 소비로 흘러가지 않고 거의 다 부동산 쪽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못하는 또 하나의 역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거품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당장 중국의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만으로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렇게 기대치는 좀 어렵고요. 10월 다른 정권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정권가에서도 한 12월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 정도가 있을 완전 하반기 끝물 정도 갔을 때나 좀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0.16% 상승 35만원, 호남석유가 0.4% 상승 24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호남석유의 어떤 상승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뭐 7월, 6월 이후로 한 25만원 전후에서 23만원, 26만원 박스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금 허리라인 약간 밑에서의 또 기술적 반등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분은 사실 호남석유 같은 가격 24만원 전후에서는 단발성 매수는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업종은 워낙 지금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OCI가 다시 한번 뭐 1% 상승하면서 19만 2,500원 들어오고 있는데 글쎄 OCI 항상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력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수준 20만원 밑에서 단기적으로 1개월 반 만에 3중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OCI 19만 2,500원 정도는 단기성 투자 포인트에는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IT 운수장비 정유 화학 쪽 저희가 한번 살펴드렸고요. 철강 기계 건설 금융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강은 아까 뭐 화학도 얘기하셨지만 뭐 매일 하락 업종 탑을 다투어요. 네, 맞습니다. 뭐 철강 업종 그리고 뭐 건설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마찬가지죠. 뭐 그중에서 뭐 일단 천천히 한 개씩 말씀을 드리면요. 철강 업종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내수 판매 부진이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일단 현대 하이스코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기 보시면 체크를 한번 해놨었습니다. 그때 체크를 하면서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이 부분에서는 절반의 차익 실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43,000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쯤은 조금 정리를 절반은 꼭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대아이스코가 주요 매출처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죠. 거기에 대한 냉연 강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2분기를 보시더라도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실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더 이상을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내수 판매가 어느 정도 조금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홀딩하는 전략을 좀 갖추시다가 다시금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투신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기금과 같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에 절반 매도보다는요. 조금 차익 실현을 절반씩 나눠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휴스틸이라는 종목군은 조금 지금 철강업종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같은 경우는 강간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강간이라는 거 말 그대로 뭐 배관 같은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 철강업종의 배관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전년 동기 대비 일단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자체가 일단은 철강업종이 상당히 어렵죠. 어렵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그나마 선방했다. 그렇게 좀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뭐 코스피 안에서는 뭐 평균적인 수익률이지만 철강금속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상위적인 랭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로 한번 좀 잡으신다면 지금은 눌림목 공략을 좀 하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타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그렇게 뒷받침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업황이 지금 좋지는 않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업종을 넘어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약보합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으신 시청자분이 상당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선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은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죠. 돌파를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국 증시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굴삭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굴삭기인데 그러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가 올라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건설 경기 자체가 죽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다. 그래서 굴삭기 시장 점유율 자체가 두산 인프라코어는 줄었고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시장 자체가 조금 줄지 않았나.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주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쉬어가는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체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BHI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BHI 같은 경우에는 기기업종 안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났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당기순이익 그리고 매출 같은 부분에서도 어닝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일단 BHI 같은 경우에는 HRSG라고 하는데요. 복합화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소재로 쓰는 기업이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가스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원자력, 일본의 원자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사적으로 이쪽의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BHI 같은 경우에는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매수 포인트로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3만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은행 업종으로 넘어가서요. 삼성카드부터 좀 봐주세요. 아 예, 삼성카드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삼성카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어제 자사주 이제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각 소식이 있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카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카드 업종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수익성 악화를 조금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냐 한번 안에 내용을 따져보시면 일단은 그만큼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내려올 때 그만큼 기술적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호재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같은 포인트에는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일단은 옆에 한번 보시더라도 변곡점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시점 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카드 업황은 안 좋지만요, 일단은 삼성카드 내에서 어느 정도의 호재가 발생한 만큼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건설업종도 좀. 예, 건설업종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가 또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1200억 이상의 시공사에 관해서는 정부에 대한 소규모 공사를 맡을 수 없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하지만 1200억 이상의 시공사가 몇 개 되느냐 살펴보시면 147개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코스피에 등록된 상장업체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펴게 되면 일단은 뭐 중소형 부진한 업체 같은 경우에 퇴출되는 것도 많겠죠. 일단 정리적으로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의 약간은 별로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 아니면 대우건설 같이 큰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금 외주의 능력을 좀 믿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의 발주가 조금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국내 부동산 경기는 계속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건설주가 뭐 장기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우상향으로 바꾸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리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위에 어느 정도의 매물권에 닿다 보니까 계속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위에서 차익 실현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이렇게 강력한 저항선이 되냐면 일단은 업황 자체가 지금 죽고 있다는 거죠. 업황 자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신, 유통, 음식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 시작해보죠. 네. 6만원. 특징주부터 먼저 살펴드릴까요? 네. 전기전자, 전기가스는 한국 가스공사가 다시 한번 6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사실 그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한 6만 원 정도를 앞에 두고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갭상승하면서 장중한테 6만 1,300원까지 왔었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모잠비크 가스 개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현재 지금 시가총액 4조 6천억에 넘는 한국 가스공사, 오히려 해외 자산 가치는 5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 자체죠. 오늘 뭐 하나 대투 정권에서 한국 가스공사에 대해서 목표가는 7만 1,200원대까지 2,000원대까지 제시하면서 최근에 가스공사의 가파른 상승세 부담 아니다, 계속적인 상승에 조금 베팅하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잠깐 살펴본다 그래도 어떤 그 대형주가 시가총액 이렇게 4조 원이 넘는 종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금 쉰다는 것은 단기적 세력들은 잘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작은 세력들이 빠져나갔고 큰 자금들은 계속 홀딩하기 때문에 한국 가스공사 그냥 일봉만 보면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월봉을 보면서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가격 6만 원 전후한 가격 조금 더 소화 상승 탄력이 있다 그렇게 열어두면서 조금 장기 투자가면서 무거운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방어 섹터, 통신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섹터는 먼저 LG 6플러스부터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LG 6플러스 오늘은 1.54% 하락한 7,680원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삼성카드와 마찬가지로 LG 6플러스 같은 경우도 자사주 처분 소식 때문에 지난 8월 말일 날 8,35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자사주 매각 소각은 상당히 주가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린다는 거는 주가 우리가 그 주식으로 환산할 때 뭐 주당 순이익이나 주가 수익 배열이나 기본적인 주주 가치 재고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한이 올해 말까지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합병할 당시에 3년 내 그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연말 데드라인이 12월 말이었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도 LG 유플러스가 언젠가는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통신주에 대한 실적보다도 조금 더 매기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또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9월이죠. 이제부터는 통신주 실적만큼이나 배당으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배당 투자를 노린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LG 유플러스보다는 SK텔레콤을 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LG 유플러스는 무배당 가능성이 많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LG 유플러스의 어떤 자사주 매각으로 인한 급등은
조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두시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입니다. 확실하게 15만원 저항에서 조금 지춘되는 모습인데요. 지금부터는 충분히 차익 실현 요인으로 조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는 너무 말이 공격적인가요? 네. 14만원 초반 정도는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방어주 섹터 측면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유통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업 쪽은 사실 오늘 조금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보면 홈쇼핑은 좀 강세입니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홈쇼핑, CD 홈쇼핑 오늘 22만 8천원까지 오르면서 최근에 22만원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홈쇼핑, 사실 1위가 현대 홈쇼핑이죠.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탄력적인 면에서는 CD 홈쇼핑이 조금 더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백화점은 조금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백화점이 1.7% 상승한 14만 5천 나왔는데 어제 발표된 8월 국내 백화점 그 판매 내용을 보면 전월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또 부진했습니다. 현재 아웃도어라든지 스포츠 의류, 스파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백화점의 주 고객인 여성 의류라든지 남성 의류의 판매 부진이 백화점 실적에 좀 규제를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 업체는 홈쇼핑 업체보다 조금 상승 탄력이 그 둔한 것이 내수 판매 부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11월 달 정도부터 또 한번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는 영업 규제한다는 이야기 있기 때문에 내수 유통주 지금의 강세는 중추절 추석을 노린 단기 기술적 반동으로 좀 노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 드린 말씀이 아직까지는 백화점들이 워낙 올해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소비 기대감으로 지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가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추격은 아닙니다. 항상 내수 유통주들은 특히 백화점 관련주들은 좀 빠졌을 때 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료 쪽만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음식료 가격 증가는 계속적인 추석 앞두고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난주 오리온 초코파 인상을 단행한 오리온이 다시 한번 94만원까지 달리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1차 가공업체, 2차 가공업체 CJ제일제당이나 대상 같은 종목도 실제적으로 잠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만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대상은 최근에 일단 가장 강한 8월 초순 정도에 에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8월 이후에 지금 한 달여 동안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18,500원에 위치하고 있는 정가격에서 약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상 지금의 상승세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 전략이 신고점 돌파에 조금 무게를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백화점 매출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핫팀장님 옷 좀 많이 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테마 쪽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다. 오늘 테마주의 힙이라 좀 엇갈리게 만들고 게임 쪽도 같이 좀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뭐 안철수 위원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다. 예. 그 말에 지금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그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주가 좀 철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가장 예민한 게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예민한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자기만의 조금 어느 정도의 가치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 하시되 비중은 10% 내외로 꼭 하시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원장이 이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대신에 오늘 또다시 또 뜨는 거는 문재인 테마주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이제는 지지율 면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지만요. 또 시장의 예상과도 빗나가는 오늘 또 강한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금 약간씩 올라오는 그런 상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관련주를 왜 또 상승을 하게 되냐 봤을 때 안철수 씨가 이제 말을 했죠. 대통령 목표가 아니다. 그 말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겠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일단은 야당인 지금 문재인 테마 쪽으로 조금 쏠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중을 항상 10% 내외로 뭐 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대신에 여기에 50%씩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주식을 하시고 계신 거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개 더 게임주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컴투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네오비즈 게임즈가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네, 어제 못 파신 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뭐 지분 매각이 돼서 어느 정도의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저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오위즈 인터넷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네오위즈 인터넷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여기 16,000원대로 보이는데 지금 15,000원대 부근에 보면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딱 변곡점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뚫기 힘든 자리고요. 하지만 이 기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쏠렸던 때가 14,000에서 15,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 부근에 맞고 난 다음에 곧장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죠. 그러면 네오위즈 인터넷 말고 지금 네오위즈나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2분기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루머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한번 컴투스를 비교해 보시면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그만큼 받쳐져 있고요. 그리고 3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실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 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게임즈의 다른 부분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크게 실적적인 부분이 이슈가 되는 종목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익히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테마까지 저희가 업종 스캐닝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트폴리오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엠게임하고 SH에너지화학이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은 태용이 5% 넘게 오르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포트내 종목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존의 엠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 박스권 형태의 답답한 흐름이 나오다가 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서면서 박스권 흐름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는 보합권에 있지만은 주가의 상승은 추가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즘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유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트렌드 형태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패턴들을 많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그 어제 셰일가스에 대해서 뉴스에서 상당히 좀 그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단점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도 연속 상승이 좀 나오는 편이고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온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추가 돌파의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주가가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뭐 1,500원 아래로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애초에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라설 때 짧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또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형태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박스권 하단 부분을 공략하시면 좋은데요. 대략적인 가격대는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웅이 또 오늘 반등 상태가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로서는 태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풍력이 바닥권을 좀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바닥 탈출의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가가 급등세를 탔고 한 이틀 정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반전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SH에너지화학에만 추가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또 다시 밀려나버린 요구만 체크를 좀 하시면서 밀려나면은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급등 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면 되겠고 포트 내에서 엠게임 같은 경우는 5,450원에서 5,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는 단기로 차익 실현 한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근 전문위원의 포트 A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출발 상황 분석해 주셨던 우리 이상루 대표님, 하창봉 팀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의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